감사하신 주님, 3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천대 이르도록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복을 선포했는지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 항상 유대인을 먼저 떠올립니다. 유대인의 교육에서 저는 오늘 먼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고 하니까 구약 성경의 바탕을 둔 오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탁월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탁월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된 자녀 교육에 대한 축복마저도 유대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만들어낸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지 않을 때 구약 성경은 빛을 잃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건 유대인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유대인의 그 자녀 교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기 66년에 유대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이 서기 66년에 시작된 유대 독립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본격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서기 70년에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패색이 짙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그 성 안에 요나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져가는 자기의 조국을 보면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마음 깊이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빠져나가서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 하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로마의 총사령관 베스파시안 장군을 찾아갑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상대편의 왕도 아니고 왕이 보낸 밀사도 아니고 혹은 상대편의 무슨 총사령관도 아니고 그저 랍비 하나가 로마의 총사령관을 만나는 일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베스파시안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요나한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조국이 당신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내 조국을 위해서 제가 작은 일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저의 작은 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한 랍비가 간곡하게 무릎을 꿇고 베스파시안 앞에서 청원을 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내가 저 시골 야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조그마한 토라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학교를 하는 것을 장군이 허락을 해달라고.
로마의 총사령관이 그걸 허락을 합니다. 로마 전군에 내려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하라고, 성전이며 뭐며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정한 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의 가장 오랜 원수였던 블레셋, 그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으로 지명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땅은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땅이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한의 토라 학교는 지켜주라. 로마의 사령관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장구한 세월 동안에 그들은 여호와 신앙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한 1300만 되는 유대인들 중에서 한 10% 정도가 우리가 유대교라고 부르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세속적인 현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문화 속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이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은 한 10%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적인 신앙에서 생각하면 유대인들의 극소수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전 세계가 경이롭게 기억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바로 요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원조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작은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일이 멈추어지지 않는, 바로 이 학교를 문을 열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오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나라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머물고 난 다음에 우리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 그 중에서도 신앙 교육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자녀 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자녀 교육보다 더 시급한 것이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런 말 아시죠? 문제 자녀는 없다. 오직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자녀의 문제는 항상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걸 학교를 하면서 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기를 쓰고 부모들의 교육에 노력을 하는 이유가, 부모들이 바르게 서주면 자녀들이 바르게 서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해보니까 이게 그저 아이들을 양육하는 운동이 아니고 가정을 세우는 운동, 부모를 섬기고 돕는 운동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복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아닌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저주를 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며 참복이며, 우리가 그 복을 누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그런 세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세상, 뛰어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는 약자의 대표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자를 얘기할 때 주로 가난한 자보다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주로 많이 언급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말고는 약자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구약 성경을 주시면서부터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일조를 세 번 떼는 것 아시죠? 십일조 한 번은 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바칩니다. 또 십일조를 하나 더 떼서 그건 자기 가족들이 1년에 세 번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에 1년에 세 번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경비로 써게 했습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떼서 영성 수련회 경비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3년에 한 번 또 십일조를 떼게 합니다. 이 십일조는 뭔고 하니까 완전히 구제헌금입니다.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 또 십일조를 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표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추수를 할 때 그 추수를 하는 그 이삭들을 그게 뭐 밀 이삭이건 보리 이삭이건 싹 다 거둘지 말고 들판에 좀 남겨놓아라. 그게 어떻게 농사를 지은 건데 한 톨이라도 더 거두고 싶은 것이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싹 다 거두지 말고 이삭들을 좀 듬성듬성 좀 남겨놓아라. 그래야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서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싹 다 거두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하나님이 그 방법보다는 들판에 그냥 남겨놓으면 그들이 자기 손으로 와서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구제 방법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람에게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이삭을 거두어 간다고 하는, 넉넉한 사람들의 도움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제도를 남겨주신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업 자금을 빌리러 오는 경우가 아니고 생활비가 없어서 누군가 너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 네가 돈이 있다면, 네가 양식이 있다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네가 여유가 있는데도 먹을 게 없어서 빌리러 오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그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그의 저주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그를 도와주면 그의 감사를 내가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년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안식년이 됩니다. 그 안식년은 땅도 쉬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안식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가르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러니까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고, 주빌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쁨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해가 되면 모든 이스라엘 노예들은 자유민이 됩니다. 빚을 지거나 파산을 하거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50년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전부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유대인 노예들에게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빚을 얻었던 것 전부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땅을 샀던 것도 원래 주인에게 전부 돌려주게 했습니다. 희년이라고 했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년이 되겠지만은 그 땅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람, 돈을 주고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를 그냥 자유롭게 해 주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별로 기쁨의 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에게 무슨 수입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억압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보는 그것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내가 돈이 있는데 내 돈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섬겨서 그가 자유롭게 되고 그가 기쁨을 얻는다면 내 돈이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게도 기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제가 중국 공안에 잡혀있는 8명, 돈 8천만 원이 필요한데 4천만 원밖에 구하지 못했고 4천만 원이 있어야 이 아이들을 풀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연말쯤에 제가 한번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때 4천만 원을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큰 돈을 내가 광고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기대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제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그날 우리 교회 박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한 번도 못 와봐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번 예배 온 사람이 그 광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맡을 테니까 다른 사람 못 내게 하라고. 그렇게 큰 돈을 혼자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마침 돈이 조금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바로 보내줬고 그 돈이 중국으로 건너갔고 그 8명이 국경을 넘어서 제3국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선교사한테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북한에서 이 아이들을 추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 공안에 꽤 긴 기간 동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상이 중국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건 너무 두렵다. 그래서 이 8명이 지난 주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4명은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4명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적한 도시에 잘 도착해서 정착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지난 화요일 날 받았습니다. 그 연락을 제가 그 헌금해 준 집사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생일 선물입니다. 그 연락을 한 날이 그분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생일 선물로 너무 과분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자들을 돌보라, 너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돌보고 너의 추수할 이삭을 나누어 주어서라도 그들을 돌보라 수천 년 전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섬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우리 영혼에 새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축복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3절에는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가 누워 있을 때 그 병을 고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으로 우리로 하여금 약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사람만을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생의 혼돈 상태에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래서 돌출 행동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이 돼도 7살, 8살 때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래서 어른답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우리 속에 어린 아이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점에서는 다 연약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극복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겠다, 재앙의 날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 교수님, 지금은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이름도 언급되지 않은 한 교수님 얘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한 선교사님이 다녔던 대학의 신학교도 있는 학교의 라틴어 교수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언어에 워낙 재능이 있는 분이긴 하지만 10개 정도의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 중에도 놀라운 건 뭔고 하니까 히브리어를 독일 사람이 유창하게 한다는 겁니다. 구약학 교수님들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구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이 히브리어를 그렇게 잘하냐, 연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기숙사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둘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룸메이트가 공부를 하다가 좀 지치면 혼자서 괌을 지르면서 시를 외우는데, 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너무 근사하다. 내용이 너무 근사해서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히브리어로 그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한테 히브리, 여호와,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나치의 광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친구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곳에서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기 어려울 것 같아. 한 번씩 그 은신처에 보러 가곤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숨어 있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메모를 받고는 자전거를 타고 그 은신처를 향해서 갔는데, 이미 독일 경찰이 와서 거기 숨어있던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트럭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친구 이름을 고함을 지르면서 불렀는데 트럭은 출발을 하고 그 출발한 트럭 뒤를 따라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데, 이 친구가 트럭 뒤에 이 드리워져 있는 그걸 들추면서 손을 흔들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스실로 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너무 평온했습니다. 자기도 친구하고 함께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하고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외웠던 그 시편을 낭송하면서 그 친구를 보냈고, 그 친구는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이분도 독일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병사로 끌려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이 사람은 러시아 쪽에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러시아에서 전부 총살형을 시켰습니다. 함께 총살 현장으로 끌려가서 앞서서 한 줄이 죽어넘어지고 또 한 줄이 죽어넘어지는 그 재앙의 순간에 이 사람이 한없이 두려운데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총살 줄에 섰는데 내가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내가 시를 하나 외우고 죽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총구 앞에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낭송을 하는데 그 형장을 관리하고 있던 연합군의 장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들 놀랬습니다. 저 장교가 왜 벌떡 일어나나?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교가 벌떡 일어나더니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은 사형수고 한 사람은 사형집행관인데 함께 23편을 6절까지 낭송을 끝낸 다음에 이 장교가 외쳤습니다. 악마의 제복을 입었지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적석에서 이 사람을 살리고 나머지만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중지령에다가 사인을 내서 이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독일에 돌아와서 대학 교수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참 다양합니다만은 저는 이 교수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참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세원이가 한 얘기도 참 인상적입니다. 세원이 얘기를 들으면서 꼭 제 고등학교 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삼수를 했습니다. 세원이처럼 이렇게 고1 끝날 때쯤이라도 마음을 잡았으면 제가 삼수 안 했을 텐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제 부모님은 믿음이 없었고 제 앞에는 암울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선배들이 가까운 선배들이 있었지만 만나면 술 먹자고 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와서 격려한답시고 고등학교 3학년을 술집에 데리고 와서 엉망으로 술을 먹여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방황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예비고사에 합격을 해놓았는데도 어디 원서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전국 대학 정원의 150%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라고 그랬는데 대학 원서만 내면 들어갈 학교는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서를 낼 수도 없을 정도로 마음이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세원이 얘기를 들으면서 세원이가 겪었던 그 회색빛이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회색빛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이라고 기억합니다. 세원이는 그래도 부모님이 옆에 계셨고 믿음의 교사들이 옆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걸 깜깜한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고 회색빛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저는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재수를 하고 있었고 삼수의 벼랑 끝까지 갔지만은 뭐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시기에, 그 어두움의 시기에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 주변의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김장로님, 목수였던 김장로님, 그때는 집사였습니다. 그 후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어머니 김권사님, 일본 분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툴었던 일본 분인데 불신 가정에서 교회 나온다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몇몇 어른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게는 오늘 우리 샘물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맡았던 역할 같은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제가 약자들을 위해서 아무 행한 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그 어둠의 날에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도록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재앙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딜 하듯이 너희가 이거 하면 이런 축복 주고 이거 안 하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보호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서 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쳐다보면서 세상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서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복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너무도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의 크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그 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가를 먼저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축복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이 내 가문에 우리의 목장에 임하게 하소서, 그 복을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때에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늘 우리의 때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소서, 내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함께 이 기도를 우리 한 1분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